생각보다 어마어마한걸요? 이런 곳에 도시가 있다니 놀라워. 전성기엔 10만 명 이상이 거주했던 곳이야. 지금은 얼마 안 남았지만. 아래 보이는 저기가 내 아지트야. 보조 엔진의 출력이 약해서 좀 흔들릴 거야. 모두 꽉 잡아. 황무지 아래 건설한 도시라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네요. 인간의 생존 본능은 절망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아, 쉴 틈을 안 주는군. 너답네. 오르칼님은 아련실에 계셔. 날 따라오도록 해. 깊고 높게 건설된 도시네요. 오르칼님은 아련실에 계셔. 날 따라오도록 해. 깊고 높게 건설된 도시네요. 도시를 둘러싼 방벽이 네이티브의 공격을 막아주고 있는 걸까요? 방벽이라고 하기엔 취약한 느낌인데. 이런 곳이 있었다니. 콜로니에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이려나? 아마 모두를 구조하는 프로토콜이 구성될 거야. 큰 작업이 되겠지. 하지만 콜로니와 연락할 방법은 임무 완수밖에 없어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아담, 거리가 왜 이렇게 텅 비어있는 거죠? 우리 때문에 숨어있는 건 아니죠? 이곳 나름의 사정이란 게 있어서 말이야. 나름의 사정이요? 아련실로 내려가 보면 알게 될 거야. 이브, 여기야.
이제 거의 왔어. 어, 일라엘. 오랜만이야. 손님들을 모셔왔군. 귀한 손님들이지. 문을 열어줄 수 있겠어? 가라. 오르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또 보자고, 라엘. 여긴 기억을 안 차는 공간 맞죠? 예, 리안데. 이곳 아련실은 기억 저장소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 마더 스피어에게 가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을. 여기야. 오호, 손님들이 오셨군. 어서들 오게나. 소개할게. 자이온의 선제자이신 오르칼님이셔. 강화 부대원 이브. 전 릴리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그대들에 대해선 아담에게 들었네. 알파 네이티브를 쓰러뜨렸다지. 뭔가 얻은 게 있다면 보여줄 수 있겠나? 여기. 오, 알파 코어로군. 잠깐 실례하겠네. 자네들의 목적은 네이티브들의 지도자 엘더 네이티브를 없애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알파 고우라는 열쇠를 이용해 그가 있는 네스트로 갈 생각인 게로군. 그 사실을 어떻게... 아쉽지만 네스트는 알파 고우만으로는 열 수 없다네. 네? 말도 안 돼. 그렇다면 네스트로 가는 방법은 없는 건가? 네 개의 알파 고우를 융합하면 마스터 코어를 만들 수가 있네. 마스터 코어가 있다면 네스트의 깊은 곳까지 접근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 거죠? 지표 시설에 연결된 퍼스널 링크 덕분이라네. 충분한 에너지만 공급된다면 지상 어디라도 구석구석 뒤져볼 수 있지. 그렇다면 알파 네이티브의 위치 탐색도 가능하겠군요. 첫 인사가 길어졌군. 아담, 하이퍼셀을 부탁하네. 이브, 여기야. 이브, 릴리, 이쪽이야. 깜깜해. 어두운 건 딱 질색인데. 여긴 하이퍼 드라이브야. 자이온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이지. 이브, 네가 구해온 하이퍼셀이 자이온을 밝혀줄 거야. 자, 여기에 하이퍼셀을 넣어봐.
여긴 무덤인 건가요? 아니, 이곳의 주민들은 에너지 고갈로 잠들어 있는 거야. 이대로 간다면 영원한 어둠뿐이지. 이브, 우릴 도와줘. 이브가 하이퍼셀을 구해준 덕분에 당분간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어. 의미 있는 일이어서 다행이야. 근데 주민들이 깨어나려면 하이퍼셀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맞아. 자이온의 시설을 완전히 재건하려면 세 개의 하이퍼셀이 더 필요해. 오르칼님께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자. 아, 외지인들이여. 고생들 하였네. 덕분에 자이온 수만 명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퍼스널 링크도 안정화되고 있다네.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알파 네이티브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 건가요? 아직은 요람을 유지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으시다. 누구죠? 아, 파수대 지휘관인 만이라는 친구야. 오르칼림 호위를 겸하고 있지. 아직은 능력이 미천하여 새로운 영역까지는 닿지 않고 있다네. 하지만 하이퍼셀이 좀 더 모인다면 분명 알파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조금만 더 부탁을 함세. 황무지에 있는 과거의 유적 알테스 레보와 그곳에 있는 하이퍼셀을 구해다 줄 수 있겠나?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이브. 그래,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까. 서포트로 부탁할게, 아담, 그리고 릴리. 쉽지는 않을 거다. 준비는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나오니까 좀 숨통이 트이네요. 아리엔실 분위기가 좀 무겁긴 하지. 아, 무서운 아저씨도 째려보고 있고 말이죠. 그래도 보기와는 달리 속은 따뜻한 친구라고. 떠나기 전에 테트라포드 정비부터 해야 하니까... 이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자매 구물상이라는 부품 상점에 추진 제어 기판을 주문해뒀거든. 주문한 물건을 받아서 아지트로 와줄 수 있어? 겸사겸사 도시도 좀 둘러보고 말이야. 알겠어. 전 드론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게 생겨서 아담의 공방 좀 빌릴게요. 그럼 각자 볼 일을 마친 다음에 테트라포드로 모이자.
밤의 고물상을 찾는다고? 길을 따라 쭉 내려가 봐. 우측에 계단이 보일 때까지. 그나저나 천사님은 오랜만이로군. 천사님, 천사님이 이런 곳에 와주시다니. 네가 이 가게 주인이니? 네, 지금은요. 아담이 추진제어 기판을 주문해뒀다고 해서 찾으러 왔어.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 아, 물론이죠. 여분도 확보해뒀어요. 다행이네. 어디 보자. 대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 아니에요. 이건 그냥 드릴게요. 천사님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럼 고맙게 받을게. 대신 뭔가 도와줄 만한 일이라도 있을까? 네? 아, 아니. 딱 봐도 뭔가 고민이 있는 눈치였으니까. 아, 그렇게 보였나요? 역시 천사님의 눈은 못 속이겠네요. 이야기를 들려줄래? 실은 황무지의 고물평원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네이티브를 만나 도망치다가 바이크랑 트렁크를 잃어버렸어요. 바퀴가 쇳덩이에 끼는 바람에 살고 싶으면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바이크라. 자세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 마침 황무지에 갈 일도 있고 하니 한번 알아볼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브, 와서 이것 좀 보세요. 드론? 팔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드론이
변했어. 그렇습니다. 이건 기존의 드론이 아니에요. 원거리용 발사체를 사출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드론 2.0! 아니, 이건 이미 업그레이드를 넘어선 에볼루션! 자, 관역을 맞춰보세요. 다시 시도해보죠. 우와, 좋았어요! 이번에도 명중! 자, 집중하세요. 자, 집중하세요. 자, 집중하세요. 긴장 푸세요. 완벽해요. 대단해, 릴리. 코요니의 기술력 어때요? 이 꼬맹이가 남의 드론을 멋대로. 임무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고마워, 릴리. 탄환이 부족하면 언제든 절 불러주세요. 부탁한 물건 찾아왔어. 여기. 수고했어, 이브. 도시를 둘러본 소감이 어때? 빈 곳이 많아서인지 쓸쓸해 보였어. 아무튼 황무지로 가자, 아담. 아, 그게 말이야. 테트라포드 조향 장치에 좀 문제가 남아서 오늘은 출발이 어렵겠어. 그럼 언제쯤 준비돼? 아무래도 하루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럼 도보로 이동할게. 드론으로 안내만 해줘. 뭐라고? 황무지는 생각보다 넓다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무엇보다 황무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하, 못 말리겠군. 그럼 드론으로 안내를 도와줄게. 이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래, 고마워. 황무지로 가는 길은 저쪽이야. 아, 이브, 캔을 가져오셨나요? 제가 미리 준비를 해뒀죠. 응? 준비? 짜잔! 여기 굴러다니던 물건을 주워다 장식장을 만들었죠. 캔은 여기다 잘 모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보관과 전시를 동시에 하는 거야? 나쁘지 않네. 그렇죠, 그렇죠. 릴리 아르테미스의 일처리는 확실하니까요.
신사, 자이온 바깥에서 활동하려면 유용한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도시 안에 정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질이 좋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어머 천사, 만나서 반가워. 넌 별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래, 눈치가 빨라서 좋네. 살모사 같은 여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 난 록산나, 이래봬도 정보상 노릇을 하고 있지. 정보상? 그래, 유용한 소식, 돈 될 만한 정보, 남의 약점까지 무엇이든 취급하는 상인. 마음에 들었어, 천사. 귀여운 고객님으로 대접해줄게. 황량한 풍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이렇게 드넓은 땅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죽음이 기다리는 사선 위에 서 있는 거라고. 알테스 레보아의 스캔 좌표는 입력해뒀어. 그럼 출발하자. 캠프가 작동하질 않는데? 뭐? 어디 보자. 캠프 에너지의 일부는 주변 지역에서 공급되는 것 같은데 말이지. 그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대처할 방법은 있어? 하, 좀 까다롭긴 하지만. 자이온 바깥엔 주변 시설로 에너지 링크를 구축해주는 솔라 타워가 있거든. 그 타워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테니 가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겠네.
막다른 길이라고. 벽을 질주하면 돼. 대단했어. 나만큼은 아니었지만. 네가 아니라 드론이겠지. 카심이 말한 장소는 여기인가? 맞아. 고물이 되기 직전에 온갖 물건이 모인 보물창고 같은 곳이지. 뭐, 문제는 쓸데없이 넓다는 정도겠지만. 자, 시작하자고. 그래. 가위, 드라이어...
길을 따라 내려가면 날테스 레보아가 나올 거야.
알테스 레보아로 가는 입구가 보여. 보안 코드가 필요한 건 아니겠지? 멈춰라, 외제인. 넌 누구지? 나는 오르칼림의 명을 받아 유적을 지키는 로얄가드 퀼.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아니, 우린 오르칼림의 부탁을 듣고 여기 온 거라고요. 그렇다 해도 자격이 없는 자를 들여보낼 순 없다. 자격? 그래, 나를 쓰러뜨린다면 들여보내주도록 하지. 어쩔 수 없구나. 여기까지. 알파 네이티브를 처치한 실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군. 너와 겨룰 수 있어 영광이었다.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 그렇다. 알테스 레보아는 오래전부터 네이티브의 침식이 진행되어 왔다. 지금껏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없어. 하지만 너라면 기대를 걸어보마.